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에 참여한 대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백승근, 김기민, 김준석입니다. 저희가 이번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자를 주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게임 안심보험 및 와드보험입니다. 먼저 오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와드 보험 제목을 선정한 이유와 와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 상품의 제한 배경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 현황과 주요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험 상품 내용에서 리스크를 보상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네 번째로 발전 방향 및 기대 효과,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와드 보험 제목을 선정한 이유와 와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게임 아이템 중 하나인 와드 사진입니다. 와드란 시야를 밝혀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게임 아이템으로, 해킹이나 계정 손실에 사전에 대비하자는 의미로 와드보험이라는 제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게임하는 유저라면 누구나 알만한 용어를 사용하여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보험 상품 제한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현황은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략한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겠습니다. 부가 내년까지 게임 산업 분야에서 1조 원 규모의 신규 시장 창출에 나섭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문화와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차세대 게임 콘텐츠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정부도 게임 산업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게임은 보통 어린아이들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남녀노소 연령을 따지지 않고 쉽게 게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부터 50대까지 평균 20% 정도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이용자의 과금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금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과금이란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기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금이란 게임의 사용, 투자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연령별 결제 비율을 보면 20대부터 30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연령별 매출 기여도 또한 20, 3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식과 달리 20, 3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BJ라고 합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PC게임만을 방송하던 BJ들이 모바일 게임만을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 BJ들이 방송의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금액을 과금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한 사례로 한 DJ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시작 자본으로 억 단위까지 투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에는 일주일간 총 34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피해액도 1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게임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리스크도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주요 리스크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PC게임에 비해 보안성이 현저히 떨어져 더 쉽게 해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게임 회사 과실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위 사례를 보시다시피 게임 회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게임 회사는 책임을 정각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 책임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도 PC 게임처럼 거래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게임 아이템 거래 시 사기로 인한 피해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정연동으로 인한 2차적 손실 피해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 계정에 여러 아이디가 여러 게임이 연동되어 있어 한 계정에 피해가 발생 시 다른 계정에도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주요 리스크들을 보상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험 상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목적으로서는 이 상품들을 담보하는 것은 게임 계정에서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로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보험 이익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시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재산으로 보고 보상하는 형식으로 재산보험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해킹 및 게임회사의 과실을 보상해주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는 계약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전을 받아서 가해자에게 부상권을 행사하는 형식입니다.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자와 게임 중지 사이트가 협약을 맺어서 일회성 보험 계약이라는 것을 판매하여 일회성 보험 계약을 가지고 있는 계약자들이 거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자는 일회성 보험 계약을 가지고 있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는 계약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전받아서 가해자에게 부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계정연동으로 인한 2차적 손실 피해를 담보해주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게임이 연동이 많이 되는데 그 한 게임의 계정에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른 게임에도 2차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2차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법은 보통 보험 약관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입니다. 보험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모럴 해저드와 역설티 발생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스크린샷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안 프로그램 설치는 보험회사가 보험을 체결할 때 약관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스크린샷은 계약자가 계약이나 갱신 시 스크린샷을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보험회사에 고지하는 형태입니다. 네 번째로 발전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보험 상품 개발로 인한 새로운 보험 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젊은 연령층이 접근하기 쉬운 주제로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소비자 맞춤형 상품 구상을 할 수 있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불확실성에 기대하는 21세기 국가와 기업은 불안으로부터의 보호 보장의 욕구와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힐링의 욕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는 보험산업과 오락산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산업은 미래에 번영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저희 와드보험은 보험산업과 오락산업을 접목한 상품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주제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좀 있는데 우선 보험가액이 연동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 아이템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시장 가격을 어떻게 측정을 하죠?
그 게임 안에 그 거래되는 화폐도 정해져 있고 주로 이제 뭐 다이아나 게임상에 판매하는 다이아나 그런 식으로 그게 거래 가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가 보통 예상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보험의 기본 요건 중에 손실 발생이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의 위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계정은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계정에도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계약자가 추가 요금을 뭐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보상을 받는 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보험회사가 이 게임 리스크 담보를 하는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팔면 사업이 잘 될까요? 마케팅을 할까요? 근데 지금 계속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증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거 게임도 전문적으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새 그 20대나 30대도 계속 꾸준히 게임을 하고 있고 이후에도 이렇게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즐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 아이템 가격도 최근 들어서 좀 고가화되고 그러므로 이제 보험 상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